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애절입니다. 저녁, 간편한 저녁 식사를 합니다. 맛살하고 양파, 샐러드. 그 다음에 쌀국수예요, 쌀국수. 인스턴트 쌀국수. 아, 이렇게 엎어놔야 되겠다. 이거 처음 사봤는데, 뭐 이것저것 하기 싫어가지고. 두 개인데 꽤 됐네요? 많이 좀 져서 보세요, 스프. 그 다음에 이건 빈대떡. 어저께 제가 이거 먹고 속이 안 좋았어요. 이거 굉장히 매워요. 근데 하나 남은 거 이제 그냥 프라이팬에다 놓고 그냥 데펴갖고 먹으려고요. 자, 감사히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십시오. 나도 이거 이렇게 해야지. 자. 다른 야채가 없어가지고요. 맛살하고 양파만. 여기 그때 옛날에 그 맛살 아니고 새로 산 거예요. 그건 다 먹었어요. 냉동실에 있던 건. 냉파 했고요. 지금 야채실에 야채가 없습니다. 이 오메. 양파도 마지막 양파입니다. 아, 누가 들으면 진짜 불쌍해 보인다. 그죠? 양파도 없어. 감자 사서 내일은 카레를 좀해 먹읍시다. 그럽시다. 맛이 괜찮아요? 볼만하네. 이거 750원짜리 한 개. 그러니까 16개 들었는데, 11,980원. 저 쌀국수집 쌀국수보다는 못하겠죠? 괜찮아. 그냥 먹을만해요? 어디 먹어보자. 처음인데, 이거. 고수가 안 들어간, 마늘 냄새가 나네, 그죠? 마늘 향이 많이 나네. 괜찮다. 맛있어. 맛살도. 맛살이 아니라 이건 뭐라고 써있지? 킹크랩. 킹크랩? 랍스타? 랍스타. 무슨 랍스타겠어요, 이게. 그냥 인스턴트지, 그죠? 그것처럼 만들어 놓은 거지. 쌀국수 괜찮겠는데? 그냥 물 끓여서, 팔팔 끓는 물을 끓여서, 그냥 붓기만 하면 되는 뚜껑 있는 데다가. 그래도 오늘은 반찬이 좀 많다. 두 개씩이나. 반찬이 많은 거요? 아, 술꽃. 미안합니다. 몰랐네. 몰랐어. 아유, 참. 이 쌀국수까지도 반찬으로 치는 거. 그럼 세 가지야. 어우, 세 가지씩이나. 맨날 한 가지 놓고 한 가지 먹었는데. 이 정도면 양호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만 있으면, 쌀국수만 있으면 3개 끓여야 되겠다, 뭐. 당신이나 먹으려면. 빈대떡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저기지? 감사합니다. 아하, 시원하네. 시원한 물이 시원하네. 감사해요. 더 먹고 싶으면 더 끓여도 되고. 알겠어. 됐어요? 알겠어. 난 내가 더 먹고 싶어서 그러는데. 많이 먹었네. 두 번만 먹을게. 이번만 먹고, 한 번만 먹을게. 잡히지라니. 어이. 와, 쌀국수 값도 너무 올랐죠? 쌀값은 싼데. 쌀값 다시 비싸졌어요. 그쵸? 쌀값 다시 비싸졌죠, 여러분? 몰라요. 안 사봐서, 안 사봐서. 좀 있으면 또 쌀도 사야 될 때가 와요.
저번에 쌀 때 조금 사놓을 걸. 10kg만. 쌀 단도 있어. 안 뜯은 10kg도 있어. 벌레라는 쌀 구해왔잖아요, 그때? 그거 먹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우리 딸 집에서 또 쌀을 가져왔는데, 그 묵은 쌀이라고 애들 주기 싫다고 우리 노인네들 먹으라고 줬어요.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딸년들은 다 도둑년들이에요. 그지? 어? 딸년들은 왜 이렇게 다 도둑년들만 있을까? 아니, 안 그런 애들도 있지만, 간혹 안 그런 애들이 있는데, 드물어요. 옛말에 딸은 도둑이다, 그랬잖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나는 다 먹어도 돼. 나 다 먹어도 돼요? 고맙습니다. 통째로 하셔서 먹어, 달지만. 네,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쌀국수를 없었죠, 이런 게. 몰랐지, 우리가. 해외를 안 나가 보니까. 베트남 같은 데를 나 같은 사람들은 알았을 거야. 그러니까 이걸 들여왔지. 우리 아버님은요, 국수를 안 좋아하셨어요. 냉면을 안 좋아하셨나? 냉면 먹었어. 라면을 안 드셨어. 라면을 안 좋아하셨나? 그러니까 나도 라면을 많이 사줬어. 냄새 난다고 싶어서. 냄새가 난다고? 그럼 이건 쌀국수는 더 싫어하셨겠다. 몰라. 내가 아버님 모시고 있을 때는 국수를 해드린 적이 별로 없어. 별로 안 먹었어, 국수를. 항상 삼시세끼 밥을 해서 여러분 반찬도 다 가지가지. 아침 반찬 따로, 점심 반찬 따른 거, 저녁 반찬 따른 거. 365일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애들을 키우면서 그러니까 참 그 세월을 생각해 보면 참 그래. 항상 당신 나가고 나면은 이제 아침 드리고 아버님 아침 드리고 나면 그 지랄 같은 시동생까지 있을 때는 또 걔까지 또 차려주고 아유 숟가락 탁 치고 또 나갈 때는 또 과간이야. 그래서 또 치우고 나면 이제 점심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정수슈퍼 가서 그때는 슈퍼가 큰 데가 없으니까 정수슈퍼 이름도 안 잊어버리네 그 집이. 그죠? 아유 온 동네 거기 슈퍼가 완전히 그 집 하나만 있어갖고 그러고 나면 또 저녁 때 돼. 저녁엔 또 좀 새로운 걸 좀 드려야 된다 싶어갖고 또 김포시장, 김포공항시장으로 갔어. 은일이 엄마랑. 공항시장까지 섭렵했지. 마트가 있기를래. 그때는 다 가게지 뭐. 시장. 그랬답니다. 이제 시집살이 한 얘기가 갑자기 나오네. 국수 얘기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맛있는 식사 하세요. 감사합니다.